이렇게 BSI 경고등이 떴을 경우 엔진 오일 교체를 해서 리셋을 해야 되는데, 이럴 때는 일단 진단 모드로 들어가야 되니까 스타트 버튼을, 브레이크 아무것도 밟지 말고 세 번을 연속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제 진단 모드 활성화됐다고 떠요. 그때는 이쪽에 있는 이 버튼을 한 5초 정도 눌러주십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, 이렇게 뜨죠. 이때 버튼 한 번씩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메뉴가 하나씩 바뀝니다. 길게 눌러주시면은 초기화를 실행합니다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바뀌었죠. 초기화 성공. 다른 것들은 건드리지 마시고 이제 엔진 오일은 초기화가 돼서 17,000km.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거를 세 번 누르셔서 진단 모드를 들어가신 후에 이 옆에 버튼을 길게 5초 동안 눌러주시면은 메뉴가 이렇게 뜨죠. 이제 하나씩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뜨죠. 하나씩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메뉴가 바뀌는데, 예를 들어 이제 브레이크 액을 교체하겠다 그러면 이걸 길게 5초 하나를 실시할까요? 이때도 길게 5초를 눌러주시면은 리셋이 됩니다. 이제 다 끝나면은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제 끝납니다.